이렇게 담원기아 통산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코리안 오픈 스프링 2022에 들어 올립니다. 우승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3대0은 생각도 못했는데 쉽게 이겨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도 무덤덤했나요? 제가 막 감수성이 그렇게 풍부한 편이 아니라서 우승했네. 딱 그 정도. 오늘요? 막나 때 웃었던 것 같은데? 이기고 나서? 우리 이기고 나서? 담원기아가 세트스코어 3대0으로 또 한 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. 특별한 기교 같은 건 안 부리고 그냥 구상했던 대로 했는데 그게 좀 잘 통해가지고 적게 된 것 같아요. 없지 않나? 그만할 때 되긴 그치. 했지. 그치.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. 두 번째 랩 이겼을 때는 거의 확신했어. 저쪽이 피가 하는데 우리 이겨가지고 거기서 거의 다 99% 확신했던 것 같아요. 상대팀에 뭐 이번에 들어온 뭐 메피 선수나 뭐 원래 뭐 잘 쏘기로 유명했던 뭐 아르카제. 근데 요즘에 공격 리픽으로 인해서 다섯 명의 공격 오퍼가 다 바뀌거든요. 그게 까다로운 거예요. 뭐 상대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바뀐 룰이 너무 까다로워. 이겼을 때도 왔는데 1세트 2층 사이트에서 제가 한 4킬 했나? 그 기억이 나. 네, 그래요. 받았고요. 오! 우와! 이거는 우기맨 선수가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에임을 돌렸는데 이게 FMG거든요. 그때 브리핑도 마침 뭐 상대 다 딸피니까 할만하다, 클러치 할만하다 했는데 딱 쏘고 다른 적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즐겨서는 잘 못해가지고 솔직히 말해. 네? 태상이 브라핑 쳐서 못 잡았다고. 바닥이다. 바닥이다. 뭐야 이거 말해. 딸려버린다. 제가 분명히 월샷으로 야무지게 때려놨는데 아닌 것 같네요. 국경 T1이 준비한 맵입니다. 담원기아가 1대0으로 세트를 마치고 국경 앞섰을 때 좀 대회에서는 처음이니까 그냥 하는 대로 열심히만 하자 이런 생각 가지고 한 것 같아요. 연습 때도 나쁘지 않게 돼서 해볼만 할 것 같았어요. T1 본인들이 가져온 맵인 만큼 점수를 굉장히 수월하게 가져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. 크게 동요한 건 아니고 다들 어떻게 이길지 그냥 계속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. 혼란스럽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당하지 않으면서 연장을 옵니다. 동점입니다. 내려왔습니다. 3초, 2초, 역전 성공 담원기아. 아 근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담원기아. T1이 준비한 국경도 그들이 챙겨갑니다. 역전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제가 설치를 하는데 에코드론이 EMP 먹어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이겼다. 그래서 설치된다면 엄청 외친 것 같아요. 제 EMP 덕에 이기지 않았나. 농담이고 일단 저희가 좀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. 2대5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희가 계속 상대방 하는 행동을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드백이 들어왔고 그게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2세트 이기면 3세트 들어갈 때 이거 그냥 이겼겠거니 생각밖에 안 들긴 했어요. 저희가 가져온 것도 가져온 건데 어차피 뒤 남은 맵들이 다 저희가 못하는 맵도 아니고 해서 이길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오늘 선수들 컨디션이 워낙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 마지막 라운드는 100%였던 것 같아요. 무기 한 무기 한 30 무기 30 주장 무기가 그런 것 같아요. 진정하네. 팀의 역전의 큰 승창에 민 선수가 제일 못하는 애로 받아. 그럼 린님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제가 받아야 돼. 아 우기가 그 라운드만 잘한 것 같은데 왜 받았지? 아 농담이요. 받을만 했죠. 아 그냥 농담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또 퍼져가지고. 그냥 할 것 같아요. 그냥 고기면 다 좋아요. 고기. 질 때에도 다음엔 더 잘할 거라면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믿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대 안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원기야, 화이팅!